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을 TV 다반지 작성 관련 몇 가지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면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8일 일요일 사마을 TV의 다반지 작성 관련 몇 가지 11번째 시간입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16조부터 20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헌법 공부를 하겠습니다. 써보면서 암기해보자고요. 오늘은 헌법 제16조부터 20조까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이고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오늘은 조문들이 좀 짧네요.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뒤로 내려올수록 손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걸 위해서 많이 써보는 겁니다.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가 정신을 불린다. 종교가 정신을 불린다. 헌법 조문은 다 중요하고요. 써보시면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사마일을. 오늘 조문들이 다 짧아서 좀 잘 써봤네요. 어떤 조문은 한 조문이 막 한 페이지 오는데요.
화이팅입니다.